나는 상지대학교 학부사 상지미디어센터의 부국장을 맡고 있는 정수민이라고 해.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공연형 사립대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연형 사립대가 뭔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청춘총학생회 신춘포 총학생회장과 김원동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공재욱 부총장님을 모셔봤어. 우선 공연형 사립대가 뭔지 설명 좀 해줘. 그 공영 사립대는 사립대잖아 우리 학교가. 그 사립대를 국공립대학처럼 만드는 거야. 구조화를 조금 바꾸는 거고 최근 이슈였던 철도 민영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의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좀 하면 편해. 그러면 지금 사립대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학교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형태로 바뀐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공영 사립대는 지금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한 중간 정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이지만 국가가 국공립대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사립대에 지원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연형 사립대가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뭐가 좋은 거야? 일단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은 교육용 기자재나 이런 실습용 기자재가 많이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먼저 1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건물 보수뿐만이 아니라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아.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비리 문제로 되게 많이 아픔을 겪었잖아. 공영 사립대가 된다면은 그런 비리 문제는 그런 것 같아. 근데 공영 사립대가 되면 학생들한테만 좋은 거야? 뭐 더 없어? 사실 공영 사립대는 학교보다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해. 지금 현재 지방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잖아. 학생들이 이제 대학이 워낙 대학 서열이 수준화 구조이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서울은 좀 더 발전하고 지방은 조금 더 낙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공영사립대가 됨으로써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에게도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거지.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할 거고 해당 지역에 취직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그럼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지방이랑 서울이랑 그 불균형적인 발전이 완화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거든. 그게 진짜예요, 부총장님?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지원이 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학교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의 이제 그 공영사립대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당장 그렇게 다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예산도 이제 지원이 소규모로 될 가능성이 많고 점차 이제 예산을 늘려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정도가 좀 약하다고 한다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가면 등록금 인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정부 예산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영형 사립대가 이렇게 좋은데 이걸 우리 대학만 하는 거야? 일단은 지금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우리 상지대학교랑 그리고 조선대학교, 평택대학교 이렇게 세 학교만 추진 중이고 이 세 대학교의 공통점은 모두가 비리를 겪었던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외에도 혹시 뭐가 더 있을까요? 지금 이제 추진하는 대학은 조금 학생이 얘기했듯이 상지대가 가장 앞서 있고 그다음에 조선대, 평택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많이 한다면 그 외에도 여러 대학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성균여대라든가 대구의 대구대학, 또 성공의 대학, 등등 KC대학 등등 여러 대학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다던데 이건 무슨 내용이었어? 그 공청회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국가적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은 크지 않고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건 왜 우리 학교, 우리 상지대학교가 공영 사립대에 선정되고 왜 추진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보통 중점으로 다룬 거예요. 네, 그 우리 대학이 공영 사립대 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사진들이 굉장히 공익적인 이사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이미 그 지배구조, 대학의 지배구조는 공영형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요. 우리 대학은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만 해준다면 공영 사립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재정 지원은 국가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얼마 반영되느냐 우리가 기다려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이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소규모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점차 늘려나가야 되냐. 동영상 사립대가 되려면 우리 학교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우리 학교는 되게 그 3주체 그 구성원들이 되게 참여하는 그런 걸 되게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법인 이사회 우리 구성원들이 저희 참관도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발언권이나 주시고, 그리고 대학 평의원이나 국립교 심의위원회 등 많은 그런 회의에 많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실증 연구나 대청이 그리고 다른 타 대학의 사례들까지 같이 연구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제 공영사립대가 되려면 대학의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또는 친구성 또는 투명성 이런 걸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흥영회나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재정위원회도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과대학에서도 대학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1학기 했듯이 대학 본부하고 각 학과들 사이에 간담회도 진행했고요. 굉장히 20몇 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 구성원들 간의 소통도 좀 더 늘리고 좀 더 어떤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생들이 해야 되는 노력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사실 노력할 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본인이 원하는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 상지대가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이 공영형 사립대가 오늘 말한 것과 같이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런 것만 좀 인식을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노력들은 뭐 교수님들과 학교 본부 그리고 학생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또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여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학과 차원에서도 그 지역 협력 사업도 해야 되고, 어쨌든 학생들은 지역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들 어때? 궁금증이 좀 풀렸을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해소가 안 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이나 초등학생의 메신저, 상지 미디어 센터 메신저로 댓글 남겨줘. 안녕! 안녕.